부산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제목은 님이 가시는 길, 님은 정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. 피로에 지쳐 곤히 잠든 님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. 아유, 안 되겠는데. 상행선 열차 제만치에서 님을 바라보니 주르륵 눈물 두 방울이 내 허벅지 위에 떨어집니다. 님은 무엇 때문에 그 긴날을 무지한 백성을 위해 울부짖는 겁니까? 님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겁니까?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꼭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? 님 앞엔 끝을 알 수 없는 꽃길이 어느 늦가을 풍경처럼 펼쳐져 있고 님 앞엔 이미 예약된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은하처럼 펼쳐져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고행의 길로만 가시는 겁니까? 님이 이제 그만 가소서. 내 심장이 지질 듯 아파야 더는 못 보겠나이다. 님이 이제 그만 돌아서소서. 눈물이 질질진 가슴이 아리고 또 아려 참아 못 보겠다이다. 님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손잡아주는 하나님 옆에 계시고 님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등 받쳐주는 천사들이 있다지만 침묵의 늪에 빠진 무지한 백성과 사탄에 걸려든 무지몽매한 정객들, 마귀에 흘려버린 글쟁이와 나팔수들, 악마 방망이든 지옥의 재판관들, 아 세상 일을 친데 왜 가시는 골멸류관을 혼자 쓰시라 하십니까? 님은 분명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라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. 2023년 12월 5일 상경열차 안에서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항상 목사님 두 눈 뜨고 계신 것만 봤는데 야 열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래도 오로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만 국민이 정강욱 목사님을 에어싸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던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그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보다는 100배, 1000배 힘을 냅시다! 자, 이번엔 자유말